3D 원형을 시작했다. 손조형으로 만든 헤드를 복제소에 보내도 될지 알아보았는데 점토 재질로 만든 원형은 복제 과정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고 하였다. 내 스스로 단단한 재질로 1차 복제를 하고 다시 마감을 하여 복제를 맡겨야 했다. 처음부터 단단한 재질로 원형을 만들었으면 이럴 필요 없었겠지만 초보가 다루기엔 빠르고 쉽게 주무를 수 있는 점토 재질이 수월하기도 하고 전문 원형사들도 여자분들은 손 힘이 약해서 점토 재질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. 한참 손 놓고 있던 원형을 그대로 둔 지 수개월째. 교정이 3D 원형을 배워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. 그 말에 당장 지브러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을 검색했고 바로 등록했다. 사실 그 분기에 수업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한 주만 늦은 거라서 감사하게도 혼자 보충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. 손조형과 3D 원형 중에 손조형을 먼저 배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편이 아니라서 지브러시 배우는 걸 자꾸 미루곤 했었다. 수업은 지브러시로 구체관절 인형을 만드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인형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 수업도 함께 진행되었다. 나와 교정이 돌리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어서 실제로 인형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.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12주 과정이었는데 그 12주 과정 동안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방대한 양의 수업을 들어서 뇌가 터지는 것 같았다. 깨작깨작 늘려서 전공 수업을 2년 동안 진행하고 졸업작품을 만들 정도의 정보랄까? 우리나라에 구체관절 인형 학과가 있었다면 이런 커리큘럼이었을 것 같다. 너무 어려운 내용과 과정이라서 실기 수업은 촬영을 해서 각자 집에서 복습해봐야 하는데 보는 것만도 어렵고 보면서 해도 어렵고 다시 하고 다시 해도 어려웠다. 게임을 해도 단축키 안 쓰고 마우스만 쓰는데 이건 펜으로 그리면서 왼손으로는 단축키 써야 하고 화면 회전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. 12주 수업 동안 헤드 하나씩 완성하면 3D 프린터로 출력해볼 수 있는데 일주일 중에 하루를 수업일에 사용하다 보니 집에서 다시 연습해볼 시간이 도저히 나질 않았다. 수업을 들으며 계절이 두 번 바뀌었고 이제 인형행사장에 가면 같은 선생님께 수업을 들은 선배님들과 같은 기수의 동문이 있다. 배우고 나서야 항상 후회하는 일이지만 좀 더 일찍 배웠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싶다.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컴퓨터를 그닥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어서 뭔가를 그려낸다는 게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. 원래 내가 만들던 원형이 있긴 했지만 언제 지브러시를 완벽 활용해서 인형을 만들 수 있을지.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우리 돌리하우스의 인형이 피치 딱 한 타임만으로는 벅차는 타이밍. 언제까지 굿즈와 이벤트 상품으로 피치만 활용할 수는 없으니 새 타입 출시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. 그래서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빠른 결정을 했다. 선생님, 저희 만들어주세요. 다음 이야기. 자, 이제 시작이야. 돌리하우스의 두 번째 인형 탄생.